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저는 이제 암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많이 이제 임상에서 보기도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이제 김호진 교수님과 함께 이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이 질환명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질환의 그 발병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해서 나를 지키고, 그다음에 내몸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일부 이 면역 세포들의 변형이 생기면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침범되는 주요 장기나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질환은 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뇌와 척수 그리고 이제 시신경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뻗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가느다란 신경을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은 이 뇌와 척수를 주로 침범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신경이 여러 가지 염증성 세포나 물질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손상된 신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은 가장 크게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요. 그 중에 또 다른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불과 규명되기 시작한 지한 20년 남짓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또 새로 규명된 모근 항체 연관 질환이 또 있고, 그 외에 이제 예전에 이제 소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아뎀이라고, 소위 말해서 아뎀이라고 불렀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그다음에 항체는 다안 나오는데 다발성 경화증에도 맞지 않는 이런 항체 음성 척수염 시신경염 그리고 여전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모르는 질환군 이렇게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가장 양대산맥이라 하신 두 질환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만 명당 약한 35명 정도의 유병률이 있고 지금 한약 28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10만 명당 3, 4명, 그래서 한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 비해서 확실히 국내는 사실 유병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북유럽 쪽이 가장 유병률 높고요. 뭐 높은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3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고 주로 백인에서 좀더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1,510만 명당 3, 4명이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임상에서 실제로 임상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환자분들의 그런 사회 전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환자가 발병 연령이 전형적인 연령이 20에서 40대에 발병을 해서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위험인자와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그 북유럽에서 아무래도 햇빛에 자외선 노출이 적은 그 지역에서 유병률 높은 것과 관련해서 비타민 D가 낮아지는 것이 위험인자가 될 거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V 감염은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자가 면역 그 기전 중에 갑자기 면역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할 때 이런 EBV 감염이 있으면 EBV를 한번 앓고 난 그래서 물질은 그 면역 세포들이 EBV의 일부 물질이 우리 몸의 신경계의 물질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의 그 신경계를 EBV를 공격했던 면역 세포가 아직 EBV가 남아있네 하면서 이제 공격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일부 이런 EBV 감염이 일부 공헌할 거라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물론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전적 요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유전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한 명이 이제 그 다발성 경화증 앓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한 명이 반드시가 아니거든요. 15에서 30% 정도 다른 한 명도 발병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15세 이전에 어디서 살았는가의 그런 환경적 요인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원인으로 아직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굉장히 신경계 여기저기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한 수일에 걸쳐서 시력이 떨어지고 시신경 그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안구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보이는 게 복시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저리기도 하고 위약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장애, 성기는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동반해서 그다음에 우울감이라든지 피로감, 그다음에 인지 장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은 신경계의 다른 원인으로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생기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위치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 이런 피로감 이런 것들은 이것만 다른 질환 다른 국소적인 증상이 하나도 없이 피로감만 있다 이럴 때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보통 구체적으로 그 국소화된 증상이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MRI 상으로도 부합된 병변이 보이고 그래서 진단을 하면서 치료하면서 뭐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진단에 특이적인 단일 검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처럼 MRI 하나만 딱 보면 이게 스트로크인지 뇌졸중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한다던가 아니면 뇌종양처럼 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종양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없고 환자분의 발병 연령, 전형적인 발병 연령, 그 다음에 전형적인 발병 증상, 그 다음에 MRI가 다발성 경화증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또 MS 다발성 경화증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배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심지어는 처음 발병했을 당시에는 아직 진단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추적 관찰을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오진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선진국에서도 이런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의 오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징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발병 연령이 10세 미만이거나 발병 연령이 55세가 넘어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통, 단순 두통만 있거나 열의식장애, 그 다음에 간질 그다음에 시신경염의 경우에도 한쪽 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생기고 매우 심한 시력 저하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아니라 시신경 척수염을 더 의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 외에 척수염이 아주 빠르게 척수 이상이 아주 빠르게 뭐 3시간 이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척수의 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 생기는 걸 의심해야 될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발성 경화증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것을 시사하는 임상적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발성 경화증 오진이 많은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확신할 수 있는 단일 검사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하는 MRI 기준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제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뇌실 주위 병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뇌실에 원래는 원밀하게 뇌실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병변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병변들도 뭐 카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이런 그러니까 환자의 발병 연령도 적절하지 않고 증상이 그냥 단순 두통인데도 이런 걸 바로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임상의들의 경험이 적은 걸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이런 환자분들의 임상 증상하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의 그런 MRI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맞추는지 정확하게 맞추는지 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에도 불구하고
환자 그 대부분의 환자 선생님들이 다 오답을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환자를 다발성 경화증을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이 아니면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이미 승인된 치료제가 있고 모든 가이드가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하니까 임상의 입장에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든 도움이 되겠지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런 다발성 경화증으로 오진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각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MRI를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 병변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에서 이제 보이는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병변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 양상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뭐 뇌실 주변 병변이라든지 피지라 병변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환자만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할 수 있고 그 외의 환자분들은 이제 다른 질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MRI를 우리가 이게 조직 검사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MRI는 어떤 이제 대부분 다 병변들이 이제 이렇게 검고 하얗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평가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에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은 일단 자세한 병력 청지가 중요해요. 대표적인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발병 시에는 시신경염, 그다음에 척수염, 그다음에 그 뇌관이라든지 뇌에 병변이 생기면서 국소적인 증상들을 처음에 많이 호소를 하세요. 한쪽 다리만 위약이 생긴다든지 한쪽 몸통에 자꾸 저린다든지 등 쪽에 굉장히 심한 그런 띠드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배뇨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국소적인 척수염, 시신경염, 뇌염, 뇌에 이제 그런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생기면서 뇌와 척수 MRI에 이에 부합되는 소견이 있고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제 올리오크로날 밴드가 양성이면 좀 더 진단을 좀 더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올리오크로날 밴드가 양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발성 경화증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저기 다발성 경화증 자체가 우리 중추신경계에 여기저기 퍼져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잡기 위해서 다른 시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척수 길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검사들이 유발전이 검사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혈액 검사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다발성 경화증에서 혈액 검사에 특이적인 소견은 없어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아쿠아포림포 항체와 모그 항체는 혈액에서 검체를 하는데 이 두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발성 경화증이 아주 전혀 MRI고 임상이고 모두가 100% 정확하다 이러면은 뭐 굳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은 사실 시신경염으로 오는 환자분들 뭐 한쪽으로 국소해서 이런 경우에는 아쿠아포림포 항체와 모그 항체를 모두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진단의 정확성을 뒷받침해지는 거고 이 두 항체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단 다발성 경화증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바로 진단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치료 중에도 간혹 진단이 잘못됐다는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다음번 재발 양상도 다발성 경화증 양상에 부합하는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다발성 경화증과 다른 임상을 보이지 않는지 MRI를 보이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경과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한 8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은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런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은 처음에 이제 발병을 하고 나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임상적 단독 증후군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이때가 발병되고 사실 병은 그 전부터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여기저기 생기다가 증상을 유발하는 곳에 가서 딱 염증이 생기면 내가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네 하면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해보고 이런 소견을 들을 때 우리가 임상적 단독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자연 경과가 재발했다가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재발해서 조금 급성기 치료하고 조금 좋아졌다가 자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면서
자꾸 이제 장애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통 발병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환자분들이 재발이 없는데도 계속 뭔가 조금씩 나빠져요. MRI 소견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건강한 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얀색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염증성 방병 흔적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뇌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뇌에 이제 물주머니 같은 건데 이 뇌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물주머니가 늘어납니다. 뇌 안에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경이 꽉 차 있을 때는 눌려 있다가 신경들이 소실이 되니까 뇌실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에 질환 진행이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사실 환자분들은 거의 휠체어에 앉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또 문제는 인지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은 이런 재발이 없고 처음부터 계속 진행하는 경우인데 사실 진단이 더더욱 어렵고 MRI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면서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도 다 감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는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우리 B세포를 억제하는 약제 하나가 외국에서 승인이 되긴 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허가가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1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예후가 좀 사실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보통 이렇게 재발이 되면 이 재발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을 빨리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 회복이 불충분하면 혈장교환술이나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치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상하네 라고 있다가 집에서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또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기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후에 혈장교환술이나 면역글로불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남은 후유증. 그러니까 한번 생기고 나서 이제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이제 회복되는 시기 한 6개월을 잡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환자분이 계속 재발은 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 보면 약간 후유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조절하는 이제 배뇨를 도와주는 그다음에 저림을 조절하는 이런 증상 조절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재발과 그다음에 병의 진행을 최대한 막기 위한 질환 조절 치료를 합니다. 아직까지 다발성 경화증의 완치는 없어요. 완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절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장애를 최대한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통 장애가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될 때 치료를 이때부터 장애가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벌써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원래 낮추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작을 해서 최대한 질환의 장애로 인한 경과를 이렇게 완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 1차 치료제, 치료 효과는 조금 낮지만 부작용 위험성도 좀 낮은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최근에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불과 10년 전부터 나온 여러 가지 2차 약제들, 뭐 그다음에 더 효과가 높은 약제들. 아무래도 효과가 높을수록 조금 더 부작용의 위험성이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아주 높다 이런 것보다는 제일 문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 활성도가 높아서 분명히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신경 손상이 심하게 되는 환자분들은 이런 부작용의 위험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장애 진행을 막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런 자세한 약제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약을 선택을 할 때 질환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느냐, 그다음 MRI상 질환 활성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 동반 질환, 그다음에 약물 안전성, 그다음 약물 뭐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자가 주사 맞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주사를 맞는 약도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약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약제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환자분들이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임신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성에 맞춰서 약제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질환 활성도가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차 약제를 쓰다가 환자가 좀 재발을 한다던가 MRI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거나 할 경우 2차 약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 세 번 재발하고 이미
재발로 인한 장애가 좀 갖고 있고 이렇게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 재발이 재발의 그 중증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치료 중에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막 피로감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약간 뭐 걷는 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MRI, 뇌 MR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했지만 임상에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MRI 상으로 관찰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한 1차 치료제를 계속 유지하는 중에 환자분은 재발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염증성 병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뇌실 크기도 살짝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변화가 보이면 사실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벌써 이미 늘었을 때 2차 약제로 빨리 전환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다발성 경화증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전체 신경과 전문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신 치료에 맞춰서 치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이렇게 막 그렇게 모든 신경과 전문의가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단받고 잘 지내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더 그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2차 의견을 한번 구해보시기를 꼭 한번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재발이 없어도 정기적인 MRI 모니터링은 꼭 확인이 필요하고 재발이 없어도 MRI 상으로만 병변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분명히 1차 치료의 실패 위험성이 높다. 치료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 1차 치료제로 인해서 이 질환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확률은 30%가 안 돼요. 전체 환자에.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도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요. 유전되는 질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리 자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대신 충분하게 질환 활성도를 치료를 억제하는 걸 잘 해놓고 임신을 하셔야 출산 후에 질환 활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를 이제 좀 대비할 수도 있고 임신 중에 재발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요. 약제 특성상 약제마다 치료 전에 중단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과 그 임신 계획을 미리 잘 수립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반드시 금연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체중도 좀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 바이타민 D 보충을 하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시신경 척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원래 다발성 경화증 얘기만 해도 한참인데 굳이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거는 시신경 척수염은 다발성 경화증하고 꼭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전공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배웠던 다발성 경화증,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임상 양상하고 제 그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양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들은 시신경 염도 한 번 오면 너무 심하게 오고 스테로이드 써도 좋아지지도 않고 양쪽으로 오기도 하고 한 방에 하지 마비가 돼가지고 젊은 환자분들이 심지어 하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당시에 이제 인터페론 제제가 있었는데 그걸 써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환자들 계속 재발을 하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환자는 다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선생님 아시아 선생님들은 이게 아시아형 다발성 경화증이다. 아시아형 다발성 경화증은 왜 서구형과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은 이전부터 예전에 1800년도 대빅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빅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젊은 환자가 양눈과 그다음에 척수염이 심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애가 생기는 그런 특이한 병들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서구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신경 척수염 병은 상대적으로 너무 드물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이 특이한 질환군을 따로 연구를 해봤더니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없는데 이 환자들한테만 특이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아쿠아포린4라는 항체, 그러니까 우리 중추신경계에 아쿠아포린4라는 걸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에 결합하는 항체고 이게 결국 질환의 병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체가 주로 병리와 가장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양성이 나오면 확진할 수 있는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불과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시신경 척수염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장애도 많이 생겼고. 보시면 서구에 비해서 시신경 척수염의 유병률은 비슷해요. 근데 서구는 압도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많다 보니까 오진될 확률이 적었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의 환자들이 오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시신경 척수염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생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질환이 명확하게 규명이 됐고 이게 이제 아쿠아포린 항체가 양성, 전체 환자의 80% 정도가 아쿠아포린 항체가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시신경염, 척수염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 특징이고 일부는 뇌에도 생겨요. 예전에는 뇌에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에도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보다는 분명히 뇌에 발병하는 건 훨씬 적고요. 특징적으로 연수 맨 아래 구역 증후군이라고 해서 초기에 질환 발병 초기에 원인 모르게 계속 딸꾹질과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기내과에 가서 입원해서 온갖 내시경 CT 검사 다 하고 심지어는 정신과 진료도 보고 근데 자발적으로 좋아져요. 한 2, 3주에 걸쳐서. 그래서 퇴원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곧 몇 달 있다가 시신경염이나 척수염이 발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처음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아쿠아포림프 항체 검사를 나가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진단이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임상 양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아마 모를 확률이 훨씬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신경염이 딱 생기거나 척수염이 생기고 나면 그때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과 좀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염증을 불에다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산불이 계속 잔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잔불이 머리와 그다음에 척수에. 그래서 내가 증상을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잔불의 흔적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RI도 정기적으로 찍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바이오마커들 연구들 많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스멀스멀스멀 질환이 자꾸 진행이 돼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고 시신경 척수염은 재발과 재발 사이에는 특별한 병의 진행은 없어요. 근데 한번 재발할 때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그래서 겨우 재활치료하고 혈장교환을 하고 저 이렇게 겨우 이제 장애가 조금 좀 줄었다 했을 때 면역치료를 안 하고 있다 보면 다시 또 빵 이렇게 재발을 해서 한 방에 그냥 뭐 하지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병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MS 다발성 경화증 20, 30대, 40대까지도 발병을 하는데 시신경척수염은 고령에서도 발병을 하고 소아도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발병했다 그럼 시신경척수염을 더 의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신경척수염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요. 9대 1, 10대 1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훨씬 재발이 심하고 뇌는 시신경척수염 한 절반 정도가 정상일 수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은 뇌 MRI가 정상이면 다발성 경화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척수 MRI 상으로도 훨씬 시신경척수염 기울은 병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도 심한 후유증이 한 번으로도 남을 수 있고 다발성 경화증은 스멀스멀 자꾸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또 아쿠아포림프 항체가 양성인 게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급성의 치료는 다발성 경화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혈장교환술, 면역글로불린을 하는데 시신경 척수염의 경우는 혈장교환술을 훨씬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스테로이드 썼을 때 회복이 불충분한 환자가 많아서 혈장교환술까지 하고 나면 그 회복을 좀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재발을 억제해주는 면역 억제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아자시오프린, 마이코페놀레트, 모페틴은 경구제제고 리투시맙은 이제 맙테라라고 하는데 주사제제인데 비세포를 억제하는 아까 항체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세포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제예요. 그 치료 효과는 리투시맙이 훨씬 좋습니다.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걸 다 고민해도 사실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부작용 면에서도 리투시맙이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리투시맙이 좀 비싸기도 하고 제일 문제는 사실 리투시맙이 급여가 됐어요. 다행히도 급여 승인이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리투시맙을 1차로 사용하면 급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약제를 쓰다가 한번 재발을 경험을 해야만 아니면 다른 약제를 부작용으로 실패를 해야만 리투시맙을
이제 2차로 급여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환자분들이 또 정말 지옥 같은 재발을 한번 또 경험을 해야 이거를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선 약들은 사실은 정식으로 FDA 승인된 약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질환의 인식도 불투명했고 이 질환이 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앞선 약들은 다 경험적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됐던 약들인데, 최근에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 대해서 임상 연구, 대규모 임상 연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세 가지 약제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에클리즈맛, 사트랄리즈맛, 이네빌리즈맛. 그러니까 다 이게 제조업 항체는 다 마부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그 질환의 병리에 특이적인 그런 항체를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보여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돼서 FDA 승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약제가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는 돼 있는데 급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보험이 안 된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10%만 자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값의 전액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약제의 가격이 아직까지 지금 추정하기로는 연간 2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신경 척수염은 1년 쓰고 마는 약이 아니고 앞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사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10년, 15년 이상 해야 될 수도 있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2억씩 5억씩을 써가면서 환자 부담으로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승인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 맙테라 같은 경우는 급여로 하면 이거의 1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급여로 해도 사실 1년에 800, 지금 한 그 이후로는 600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자가 부담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압도적인 저렴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오랫동안 지금 10년 이상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의 임상 결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4년간 재발이 없던 환자 비율은 이제 임상 연구들은 70에서 90% 굉장히 좋게 보고가 됐고, 저희 센터에서 5년간 약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재발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아직 절대 비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약제들이 있고, 이 맙테라는 이제 비세포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면서 비세포를 모니터하면서 약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비세포가 올라올 때 다시 약을 주는데 환자분들마다 이 올라오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주기를 맞는 것보다는 비세포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분들은 빨리 올라오면 다시 그만큼 빨리 줘야 되고, 천천히 올라오는 분들은 천천히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신경 척수염 정리하면, 이것도 역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혹시 주변에 나 시신경염이 한번 알았어, 척수염이 한번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때 당시에 아쿠아포린포 항체와 모그 항체 이 결과가 어땠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검사 안 해주시는 선생님 아니셨다면 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재발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을 할 위험이 있고 항체 양성이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게 그나마 장애가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 같은 치료제는 시신경 척수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이 없다면 시신경 척수염은 정기적인 뇌 MRI 모니터링은 아직까지는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아주 길게는 찍어볼 수는 있지만 매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과 용량으로 약을 썼는데 재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은 바꿔야 돼요. 그 약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한번 재발로도 심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재발 방지 치료를 아주 잘해도 이미 생긴 장애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생긴 장애를 돌아올 수 있는 시기는 발병하고 나서 급성기 치료가 효과가 있을 한 1, 2개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아요. 그 시기 안에 쇼부를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모두 급성기 치료를 끝나서 환자분들 회복을 최대한 돌려놔야 돼요. 물론 혈장교환술 끝났은 직후에 회복이 불충분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혈장교환술 하고 나면 그 회복 속도를 한번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확실히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테로이드 끝나고 회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혈장교환술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전 심한 재발이 있었다, 이미 한 번에 거의 빛을 한쪽 눈이 거의 완전 실명에 가깝게 이렇게 환자한테 사실 또 한 번 이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경험했을 때 회복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고 나서
마프테라를 써서 재발을 막자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급여를 하더라도 1차로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시신경 척수염도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 전에 충분하게 가능한 마프테라 치료가 제일 좋아요. 임신 전 그 치료도. 왜냐하면 마프테라는 약이 끝나고 나서도 마프테라 효과가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신과 출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전에 충분히 질환 활성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일일이 뭐 방법, 부작용,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진료 외래 시간에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채널을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충분히 여러 번 듣고 공부하고 오시라고. 공부하고 오셔서 다음번에 외래 오실 때 마음에 몇 가지 정도 후보를 생각하고 저하고 상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채널에 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의는 이쯤 하겠고요. 네. 네, 병의 원인을 찾는 거는 사실 뭐 지금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초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치료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내가 조심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분명히 좀 뭐 운명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떤 원인인지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원망하고 부인하기보다는 빨리 인정하고 이 치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가 많잖아요. 불과 한 2000년대 전에만 해도 다발성경화증 치료 약제는 한 3,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만 11개고 외국에는 지금 한 16개.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경계 질환 중에 가장 매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질환 분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치료 경과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비교적 잘 지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사오정 발산 기스코 발냄새. 네. 지금 증상 중에서 저는 우울감, 배변장애, 시력장애, 피로통증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 의심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울감, 배변장애, 시력장애, 피로통증 다 이렇게 얘기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유사하지만 사실 뭐 배변장애도 어떤 배변장애냐, 그다음 시력장애도 사실 우리 시력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적,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은 분명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안구통을 동반해서 시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불과 한 뭐 하루 이틀 내로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국소적인 이벤트가 없이 비특이 전 증상만 가지고 미리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가님이 저는 저런 증상이 있으면 내과나 가정학과 먼저 가볼 것 같은데 혹시 신경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다발성 경화증 진단할 수 있나요? 신경과도 어려워요. 아니 물론 이제 정말 훌륭하신 내과나 가정학과 선생님이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그렇겠죠. 다발성 경화증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국소적인 신경 증상이 있으니까 신경과로 가보세요 라고 하셨겠죠. 근데 뭐 처음부터 다발성 경화증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신경과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 다음에 현미밥시로님이 네 의사들도 오진 내렸던 어려운 병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과가 주로 보는 과예요. 다발성 경화증. 다른 과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가 보는 과고 근데 신경과 전문의도 사실 이런 다발성 경화증을 몇십 명씩 그 치료를 계속하면서 보시는 그런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은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병원에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사오정 발상 기술 공 네, 주기적 건강검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MRI는 찍지 않죠. 뭐 선택해서 원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신경과에서 전문으로 한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신경과도 지금 홍보가 너무 저희 신경과가 정신과로 오인되는 과도 많고 신경외과로 오인되는 과도 많고 도대체 뭘 하는 과냐. 근데 보통은 저희가 신경과가 뇌졸중, 치매, 파킨슨, 두통, 어지럼증 이걸 많이 봅니다. 근데
이쪽 그 다발상교합증 질환은 이제 신경과만 보고 있고요. 현미밥 실원님 진단은 완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완치는 없어요. 그런 큐어,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치하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 그 아예 이제 새로 그 골수이식을 하는 그런 굉장히 센 완전히 면역세포를 다 완전 제로로 만들었다가 새로운 면역세포를 다시 이제 이식을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일부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완전히 좀 큐어가 되신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워낙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병원도 적고 굉장히 부작용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좋은 약들이 많아서 이런 약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발상경 햇비고래님이 다발상경합증은 디퓨전 MRI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디퓨전 MRI는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볼 때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사실 다발상경합증은 디퓨전 MRI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MRI 찍을 때 디퓨전만 찍는 건 응급실에서 뇌졸중 의심할 때만 찍고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찍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시퀀스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해서 같이 찍습니다. 그걸 다 같이 하는 게 가장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혹시 아프지 말자님이 혹시 다발상경합증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타민 D 보충이 좀 필요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서 바이타민 D를 다발상경합증 환자분들한테는 질환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타민 D가 우리가 야외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되는데 보통 일반 도시에서 이제 잘 야외에 많이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면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콜라칼시테롤 형태로 드시기도 하고 바이타민 D 보충을 권장을 하는데 그 약간 기름이 있는 그런 고등어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생선, 이게 바이타민 D 흡수를 도와줄 때 기름기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드시면 흡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빈님이 급격한 시력 저하와 때때로 신경 마비가 있습니다. 마비와 경련은 좋아지기도 하고 근육 신경 검사 결과와 이상이 없어요. 정형외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원인 모를 관절의 부종과 통증도 좋아졌다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는 찍어보진 않았는데 이 경우 다발성 경화증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시력 저하가 어느 정도고 정말 객관적으로도 시력 저하의 이제 정도, 그다음에 유지 기간, 그다음에 안과적으로도 시신경이 부어 있어요. 이게 볼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소견이 뒷받침이 되는지, 그다음에 정기 생리 검사에서도 뭔가 시신경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MRI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다발상경합증 환자분들이 이런 관절의 부종과 통증, 이런 말초에 있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뭐 다른 전신 자가면역성 질환의 경우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에만 이렇게 꽂혀서 진단을 하는 것보단. 아, 네. 다발상경합증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겠죠? 네. 왜 배만 나니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처음부터 빨리 MRI를 찍고 빨리 항체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회에도 그렇고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촌날 다람쥐님, 신경과에는 다른 과에보다 급여 적용이 잘 안 되나요? 약간 주제가 벗어났는데 교수님은 왜 신경과를 선택하셨나요? 저도 잘 제가 왜 신경과를 선택했는지. 사실 신경과를 선택한 것보다 왜 이 질환을 선택했는지 저도 사실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신경과의 많은 질환들이 사실 노인성 질환이고요. 근데 젊은 환자한테 생기는 신경과 질환들은 사실 예후가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이미 유전적인 것도 많고 뭐 루게릭도 아직까지 치료가 없고. 근데 이 질환은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택했고요. 급여 적용 문제는 글쎄요. 근데 신경과 질환들이 워낙에 좀 어려운 질환, 난치성 질환이 더 많고 신약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까요? 저는 사실 피부를 못 느꼈는데 네, 일단은 그렇고요. 해피고래님이 한쪽 등과 팔이 계속 저리고 가끔 힘 빠짐이 있어서 디퓨전을 찍었는데 이전에 상세 불명 경색 병력이 있어서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답답하네요. 이제 등과 팔이 계속 저리고 힘 빠짐은 목이나 그
그 경추 부분에 문제로도 가능한 증상이기는 해요. 한쪽만 계속 저르신다고 하면. 그래서 물론 그리고 척수에 문제가 이제 그 전체 척수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디퓨저는 말 그대로 그 뇌경색만 보는 거고요. 보통 뇌경색이 한쪽만 저리고 이렇게 오진 않고, 그 다음에 상세 불명의 경색은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MRI 찍으면 이렇게 그 MRI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병변들을 이제 보통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거의 한 4, 50%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판독상에서 그런 언급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긴 했는데 아 네. 빈님이 한쪽 나한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안과 시력 검사와 안저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시신경에 이상이 없으면 다발성 경화증은 아닌가요? 네, 만약에 근데 안과에서만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시신경이 부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쪽에 있는 시신경 문제는 안과에서 보여요. 근데 시신경도 약간 뒤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과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기 생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신경 지나가는 길에 이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그게 뭐 분명히 저런 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머리 쪽 검사는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발성 경화증 뭐 이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경진나님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9년 차. 아, 네. 힘드시겠어요. 근데 가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넘어지고 갑자기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처음 진단할 때 극심한 두통과 복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좀 다리에 약간 위약이 있거나 강직이 척수염 때문에 다리에 강직이 있거나 이러시다 보면 걷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다리에 강직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힘도 빠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전체가 하얗게 양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사실 다발성 경화증 증상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건 아무래도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실신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